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있었던 AI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네, 첫 화면에서 보시듯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형태일 거예요. 네, 아메카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인데요. 아무래도 인간을 닮은 로봇 공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영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아메카를 보고 있자니 제가 예전에 들게 봤던 휴먼스라는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영미 합작 드라마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메카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Smartphones. We understand and predict aging and death. IT itself. Technology is expanding at such an astounding rate. The needs. 네, AI가 발전할수록 로봇 공학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여기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기사에서 보시듯이 사람의 표정과 조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존에 어색했던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 아메카는 이런 것이 좀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휴먼스 드라마가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어 대화 가능한 멀티모달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즘 점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멀티모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보면은 한국어로 가능한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떤 그림에 대한 묘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추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네, 지난달에 이제 오터라는 그런 것을 소개하면서 시각적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 발달 그런 것도 한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쭉 내려보면은 냉장고에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이제 AI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해주고요. 네, 이제는 좀더 많은 데이터량을 그래 처리할 수 있고 또 아웃풋에 있어서도 좀더 다양한 결과물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런 어떤 타이타닉 예, 관련된 장면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타이타닉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기술도 이제 곧 우리한테 다가와서 생활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이거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눌러서 데모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 눌러주면 작업 화면이 나오고요. 이미지를 넣어서 물어볼 걸 여기다 물어보면 되고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 설정을 해서 기호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대답을 해주겠죠. 이제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 영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도 빠르게 대답해주면서 그러면 묘사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게 궁금하다 싶으면 한국어로 바꾸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 사용에 대한 베타 공개를 했었죠. 네,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지난 5월에 한번 발표를 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료 사용자에 한해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네, 요거 이제 누르게 되면 파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다뤄야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PDF 파일 같은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기존에 ChatGPT가 할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ChatGPT가 본인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코딩을 짜서 이 결과물을 내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을 보여주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좀 조심조심 내놓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를 다 내놓진 않고 조금씩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강화 학습이라는 게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점점 이제 회사들마다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클로드입니다. 이제 챗GPT의 대항마라고 나온 그런 챗봇이긴 한데요. 네, 여기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 또 깊게 살펴보실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는 말씀드리면 현재는 영미 국가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써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제품 써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말이죠. 네,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멋진 홈페이지를 갖고 싶은 분 계시죠? 네, 여기에 관련돼서 두 가지 툴이 있는데요. 자, 기존의 개념과 좀 비슷하게 이제 웹 빌딩이 가능한 그런 웹플로우라는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이것도 나름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더 우리가 말로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네, 현실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AI 시대에 말로 안 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AI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은 디자인을 알아서
선택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쭉쭉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 가고 있죠. 단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멋진 홈페이지 빌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